예, 이번 시간은요, 박찬일의 청기누설 시간입니다. 박찬일 대표님 나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너무 늘 좋아? 기다려지는. 나 엄청 기다리고 봤죠, 나 아까. KX하면서 쫓아가는 거 봤죠? 그러니까. 박 대표님 오시니까 앞으로 달려가는구나. 아니, 평소에는 주인님 오신 줄 알았어요. 뭐 하나 사오지도 않던 친구가, 야, 오늘 케이크를 사왔어요. 아무튼, 아, 저도, 박아나도 기다리는 코너였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염색을 노란색으로 좀 더 하신 것 같아요? 아, 제가 원래 흰머리가 많았는데 그 까만색으로 하니까 너무 좀 그래가지고 색깔을 좀 넣으려고 하는데 잘 안 먹더라고요. 아. 새치에는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아, 멋있다고요? 예, 이렇게 칭찬으로 네. 시작을 해보면서 저희가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주간의 주식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박 대표님의 좀 이목을 끌었던 네. 뭐 주식 종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번 주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최근이죠. 최근에 주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은 아무래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아니었을까요? 미디어 패션쇼에 새로운 PPL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번 PPL은요. 새로운 개념의 우븐 PVC 코팅 원단으로 라탄백을 선보인 이루나니의 대표 아이템이죠. 라탄백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입니다. 네, 어디로 보내주시냐면요. 온라인 매거진 미디어 패션쇼, 유튜브 채널, TV 패션쇼, 팟캐스트 패션쇼, 그리고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패션쇼와 관련된 채널을 샵 TV 패션쇼 태그와 함께 공유하고 인증샷을 공식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이 투어 라탄백과 환경을 생각하는 세이브 더 어스 쇼퍼백을 증정해드립니다. 이벤트는 6월 한 달 동안 계속됩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이게 시가총액 넘었다고 계속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카카오가 시총 3위 뭐 등극했다. 6월 24일 목요일 기준입니다. 네. 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지금 대대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기존에 중후장대형 산업들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그 윗부분을 다 차지했다면 이제는 플랫폼을 가진 지식산업 내에서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이 이제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좋은데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을 게 아니고 네. 좀 이렇게 나스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굳이 나스닥으로 가지 않아도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해도 충분히 이제 원인을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자금을 유치하는 이제 그런 그 의미가 더 크잖아요. 물론 이제 뭐 나스닥이나 이런 데 가면 더욱더 크게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에서도 충분히 뭐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뭐 네이버 같은 경우 라인이나 이런 데는 보통 일본에도 뭐 상장한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긴 했었는데 앞으로 좀 그렇게 진행되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될 것 같다. 이미 뭐 사업 자체는 글로벌하게 지금 펼쳐져 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모든 분야에서 지금 거의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웹툰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각자의 이제 나름의 이제 그 특화된 영역이 있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그 두나무 그 자회사를 통해서 네네. 비트코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네이버하고 좀 약간 차별화된 지점인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에 반해서 좀 그 쇼핑, 네이버 쇼핑. 카카오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강한 좀 그 면모를 갖고 있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좀 차별성들이 있고요. 나머지 웹툰이라든가 뭐 페이라든가 물론 이제 카카오 뱅크가 또 조금 네이버보다는 좀 앞서 나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 네이버는 또 메타버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두 기업을 그 굉장히 좀 이렇게 어디가 더 낫다라고 평가하기가 상당히 좀 둘 다 좋은 측면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지금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카카오나 네이버에 이제 들어가지 않았던 분들 중에는 아 지금 들어가도 되나? 그렇죠. 항상 그게 라는 고민이 들 거란 말이죠. 네. 전문가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 최근에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얼마냐면요. 볼까요? 네이버가 30만 원 후반대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42만 원 와 엄청 올랐네. 제가 36만 원대 한번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좀 약간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샀는데
지금 워낙에 시장이 좋다 보니까 네. 주가가 좀 좋게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기존의 평가 방식으로 따지면 두 기업 다 굉장히 비싼 굉장히 고퍼 예, 고퍼 PBR인데 워낙에 기업이 달려가고 있는 분야가 워낙 좋은 측면이다 보니까 예. 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영역을 넘어선 전문가들의 평가에 이 영역을 넘어섰다. 네네. 넘어선 경제에 오른 종목이다. 전문가들은 좀 보수적으로 평가는 있죠? 알겠습니다. 마이크는 좀 대주시고요. 네. 지금 방송 중이거든요. 하여튼 예. 몸을 저쪽으로 좀 가주세요. 예. 아 진짜 너무해. 방송 이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바가나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샐러드를 먹고 나서 지금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예. 먹은 사람 모르는. 아니 사실 뭐 이게 종목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전체적으로 주식을 봤을 때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뜨거운 감자였고 저희 패션쇼 내에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가 4조 아니었습니까? 네, 지금 여전히 저는 가장 뜨거운 주식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좀 제가 기존에 그 이야기했던 종목들 가운데서 몇 개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보면 또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예. 오늘 좀 했으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박 대표님 안 나오시는 날에 네. 종종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기누로 청기누설에서 찍은 종목들은 그 다음 날 무조건 올랐어요. 진짜 몇 번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운이겠죠. 뭐. 아. 저 이제 믿고 크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아니 운일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방송 그 다음 날 바로 나오냐고요. 뜻인 게 실시간 방송으로 전환하시죠. 아 그러니까 라이브로 해야 되는데 한 주 늦게 보시니까. 접점을 잘 잡으시는 건지. 근데 산업군별로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산업에서 탁 타이밍을 그렇게 찾는 건지. 마이크는 좀 대주세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오면서 아무래도 그 시점에 좀 주목받는 분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업종 지도를 이렇게 쓰면서 이제 업종에 대한 것들을 좀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장 좀 관심이 좀 있고 관심 있게 좀 지켜봐지는 그런 분야들을 좀 찾게 되고 그리고 그 분야 가운데서 좀 재무적으로 좀 안정돼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좀 싸다 생각되어지는 그런 기업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그때그때 좀 이렇게 좀 맞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동안에 했던 얘기 중에 그 패션 처음 나와서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소매 패션 업종이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더 네이처 홀딩스를 최선호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 FNF를 그 다음 차선호주. 근데 FNF는 그 이후에 이제 그 예, 지주사 그 분할하면서도 여전히 지금 잘 가고 있는 편이고 더 네이처 홀딩스가 제가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약 5만 원 전반 정도였는데 네. 지금 7만 원이 넘었죠. 그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는 또 더 네이처 홀딩스가 서울 패션에서 이제는 그 골프 그 테일러메이드 네. 사업까지 진출한다는 소식이 더해져서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식을 그때 저희 첫 방송했을 몰랐죠. 때 모르셨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더 네이처 홀딩스를 좋게 봤던 이유가 이제 글로벌로 이제 진출한다. 그리고 이제 그 디즈니랜드 디즈니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디즈니의 브랜드를 그 더 네이처 홀딩스에서 명칭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 이전에 그 더 네이처 홀딩스의 내셔널 그게 굉장히 잘 했잖아요. 예. 그래서 디즈니의 그 브랜드도 가져오면 똑같이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국내에서 이제 글로벌로 뻗어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봤던 그 어떤 퍼나 이런 것들이 프리미엄이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주가가. 똑같은 수익을 내더라도 시장에서는 기존에 뭐 10을 주던 걸 15를 줄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만큼 50%가 더 레벨업이 되는 거죠. 패션 쪽은 지금도 더 네이처 홀딩스와 굉장히 탄탄하죠. FNF도 이제 FNF도 워낙에 지금은 그 FNF는 좀 지금은 좀 약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지주사로 이제 분할이 되면서 기존에는 이제 하나의 재무제표로 뭉쳐있던 것이 이제는 지주사와 이제 사업회사가 나뉘어지게 되면서 재무제표가 이제 나뉘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들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재무가 지금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FNF를 평가하기에 좀 약간 어려운 좀 지점이 있어서 FNF는 싸다 비싸다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예. 더 네이처 홀딩스는
지금 봤을 때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비싸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예, 적정하게 잘 가고 있지 않나 비싸다고 볼 수 없다.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저는 뭐 그렇게 무리한 금액은 안 금액대는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하나 질문 있어요.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어떻게 보십니까?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 저거죠. 잭시믹스. 잭시믹스. 네. 네. 근데 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그 경쟁이 좀 많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 측면이 좀 약간은 좀 주가를 좀 이렇게 붙잡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일본 진출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던데. 아, 그 물어도 대답을 해주시네. 예? 그 그냥. 물어봐도 네, 대본 뭐 없이 물어봐도 해주신다고요. 네. 네, 원래 우리 대본은 없잖아요. 그 다음 종목은 저희가 그다음에 뭐 있었나요? 제가 이제 해운 쪽 얘기할 때 HMM 얘기했었죠. 아 맞아요. 네, HMM 그렇죠. 같은 경우 저 개인적으로도 수익을 많이 봤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게 15,000원대 제가 들어가서 5만 원에 팔았습니다. 와, 세 배 넘었네요. 아니 제가 기억하는 게 두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HMM이 이제 그 길목이 막혀가지고 유동 물량이 많이 이제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엄청 한참 올라갔었거든요. 3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저는 다 왔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더 간다는 거예요. 물릴 텐데 했더니 와 여지없이 그때 저희한테 알려주셨던 그때 이후로 3배가 됐단 거예요? 아니죠. 제가 이제 원래 15,000원대는 조금 더 저희가 좀 더 일찍 샀을 때였고 제가 얘기할 때가 아마 3만 원 후반이나 3만 원 중반 정도 됐었어요. 그때 들어와도 거의 3분의 2 정도. 안 믿은 내가 아유. 근데 이제 그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다시 5만 원 올라갔다가 네. 다시 내려와서 지금 이제 4만 원 초반인데 지금은 좀 HMM을 보는 시각이 좀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성장성을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주가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어서 오히려 지금 뭐냐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적정가라고 대박이다. 네. 이런 방식이면 사업된 거잖아. 3억 넘었던 근데 거잖아. 근데 지금 HMM이 시가총액이 약 한 15 정도 되나요? 볼까요? 네. 특별히 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15조가 채 안 되거든요. 14조. 예. 근데 지금 현재 HMM이 1분기부터 영업이익 1조를 달성하고 있거든요. 분기마다. 그러면은 4개 분기 하면 4조잖아요. 4조네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컨테이너 운임이 굉장히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그렇죠. 있는데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3프로 TV에서 하는 그 방송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저쪽에 그 유명하신 그 분 데려다가 애널리스트 네. 데려다가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분 말씀이 지금의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아주 뭐 폭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장기적인 안정적인 성장 국면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걸 봤거든요. 예. 저도 역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HMM이 장기적으로 기존에 나빴던 재무구조도 싹 다 개선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부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안정화될 것이고 그리고 이미 뭐 HMM의 최고의 어떤 그 배들 이미 다 받아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지금의 영업이익 1조는 매 분기마다 분기. 1조를 달성해 나간다면은 퍼 5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해운 쪽에서는 또 뭐 새롭게 주목할 만한 종목은 없어요. 해운 쪽은 보통 이제 그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HMM은 이제 컨테이너선사고요. 네. 그다음에 요 최근에 이제 그 실권주 청약했던 대한해운이라고 있어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컨테이너선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벌크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펜오션 같은 경우는 벌크선. 이번에 하림이 대주주죠. 그래서 그 거기가 그렇고 그다음에 아, 이 정도 되겠네요. 해운사가.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워낙 좋기도 하고 그리고 벌크선 같은 게 요즘에 이제 원자재 값이 폭등했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이 벌크선 운임지수도 좋기 때문에 지금 펜오션도 굉장히 주가가 좋았던 편이거든요. 그 다음이 저희가 항공이었나요? 네. 항공. 네. 항공이었죠. 근데 지금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그 계속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수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지금의 정상화 여부를 떠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1분기나 2분기에 저 수익 자체가 화물 쪽에서 수익을 많이 낸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컨테이너 물동 지금 굉장히 안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원활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행기로 항공으로 지금 대체하는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로 인한 수익이 탄탄하게 좀 가지 않을까 대한항공. 실제 일리가 있는 게 예전에 이제 그 해외 공장에서 배로 실어도 나르는 그 기간이 한 15일 정도 걸렸었는데 네. 이게 이제 입고가 늦게 되면 판매 실기가 나잖아요. 그렇죠. 실제 이제 항공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만장이면 만장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단 5천장 끊어가지고 항공으로 먼저 들어오고 그렇죠. 네. 일리가 충분히 업계에서도 네. 있다. 대한항공 하면 아 굉장히 그 아픈 손가락인데요. 네, 아직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아 고금 이제 제게 아닌 게 됐는데 이 조급증이 문제라 조금 수익을 나고 팔았는데 그 다다음 날인가 갑자기 이제 3만 원대로 치솟으면서 아무튼 뭐 그렇더라고요. 저 지금 얼마죠? 31,650원. 예. 살만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우리 박 대표님 보실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이 뒷받침 해줄 만한 뭐 증거는 없지만 한 3만 5천 원 선까지 간다라고 보는데 네. 그 정도는 충분히 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친구 매매법이 있잖아요. 친구 매매를 지금 나 하면 될 것 같아. 네. 아 조용하신 거 보니까 예, 그 정도. 저는 항공주는 워낙에 좀 그 예측 불허인 그런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워낙 좀 좋아하지 않는 근데 이제 그 지금 뭐 코로나 백신이 뭐 지금 코로나가 뭐 확산되냐 어쩌냐 뭐 굉장히 굉장히 좀 네네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하고 또 이미 주가 자체는 지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오히려 업사이드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또 한편으로는 또 업사이드가 클 수도 있고 좀 예측이 좀 불허하다. 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식품을 했었던 거 네. 같습니다. 식품에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사조산업, 그 다음에 샘표식품, 그 다음에 남양유업 이렇게 세 개 얘기했었죠. 아 하림은 얘기 안 하셨나? 네, 하림은 안 했죠. 내가 왜 들어갔지? 하림 들어왔어요? 하림 들어. 예. 많이 올랐죠. 사명, 사명도 있고. 이제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안에 제가 이제 그 카레 이 사업에 좀 주목하면서 맞습니다. 봤는데 요즘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을 좀 거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지금은 사도 괜찮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었고요. 남양유업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회사가 팔렸잖아요. 네. 지금 상업펀드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주 소리소문 없이 구조조정 진행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상업펀드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네, 네. 조용히 구조조정 진행될 것이고 그중에서 이제 현금화 될 것들은 찾아낼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들이 들어간 투자금들을 회수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남양유업이 본업인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을 키워내는 그런 이제 그런 전략들이 마케팅이 이제 필요할 텐데 아직은 이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건 없는데 기존에 그런 어떤 막혀있던 그런 것들은 좀 뚫렸다고 좀 보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제는 그 꾸준하게 잘 지켜보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저희가 방송하고 나서 이 사조와 남양유업이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상을 쳤고요. 네. 사조도 아주 급등을 했는데 급등했다가 다시 또 거의 많이 다시 제자리로 다시 지금 많이 빠졌어요. 예, 많이 빠졌어요. 제가 샀던 가격보다는 아직도 올라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 대표님을 믿는 단계가 네 개 종목을 이어왔더니 다음부터 계속 오르는 거예요? 50만 정도밖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사실 기등으로 들었는데 사조 듣고 나서 아 맹신을 하더라고요. 그 전부터도 근데 올랐었다니까. 아 올랐었어요. 올랐었어요. 알겠습니다. 약간 그치. 근데 이번에는 이제 믿기로 했어. 아, 이제는? 이제 진짜 믿기로 했어. 한번 믿어보세요. 당신을 믿을 수 있어요. 뭔가 이슈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저점에 들어간다. 뭐 이러신.